340 도전이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340을 시도를 해보고. 우와! 올라온다! 우와!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요즘 스트렝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내에서도 너무 센 사람들, 인자강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뭐 그들이 이렇게 엄청 강한 건 알겠지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떤 걸 먹으면서 원래 그렇게 강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장인분을 한번 모셔놓고 데드리프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340kg의 주인공 만타이거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일산 주협의 타이거짐의 트레이너로 지금 일하고 있는 만타이거 김만범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김만범 선수. 저분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데드리프트를 340kg를 노스트랩으로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그것도 이제 예.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원래 데드리프트를 그렇게 잘 하셨는지 아니면 맨 처음에 데드리프트 원래 몇 킬로 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140kg 정도는 그냥 이제 됐었고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루마니안으로 연습을 했었죠. 몰라서 그때 이제 센터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조금 무시를 하더라고요. 하프다. 가동 범위가 짧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 긁으면서 시작하죠, 그죠? 딱 긁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때 제가 네. 이제 알아보고 연습하니까 한 180까지는 두 달이 좀 안 걸렸고. 우와. 200kg까지 한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 악력이 그렇게 늘어나신 겁니까? 그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악력이 센 거는 솔직히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이 악력 몇 나오시던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네. 78.7kg 손이 좀 큰 편이고 점점 손은 제발 저도 왜냐면 손이 손 엄청 크시네요. 왜냐면 어머니가 사실 배구 선수 출신 아버지가 볼링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관련된 이제 유전을 저는 또 받았기 때문에 손이 저보다 작긴 하네요. 일단은 그게 지금 볼이 넓습니다. 더 면적이. 맞네요. 예. 두꺼우시네요. 제가 좀 길고. 제가 좀 두껍고. 옛날에 근데 이거 길이가 이제 아닌가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데드리프트 바벨을 일단 좀 준비를 해놨고요. 예. 오늘은 몇 킬로까지 좀 도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제 제가 들 수 있는 최고 중량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원RM이라는 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에도 피로도가 있는 건데 무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좀 하기 전에 좀 약간 밑밥을, 예, 밑밥을 몇 장 정도 까실 예정이신가요? 두 장 정도 깔면은 네, 첫 장부터 일단은 예, 저도 이제 340을 두 번 들어봤어요. 그 후에 조금 아쉽게 좀 실패한 적이 많은데 오늘은 일단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연락을 받기 전에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여기 굳은살이 좀 뜯겨가지고 맞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임시방편으로 네. 준비를 했고 근데 스트랩을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아, 스트랩 340도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진짜로. 아닙니다. 저는 분명 말렸습니다. 네. 저는 분명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5kg짜리 원판으로만 딱 준비를 해놨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게 지금 네. 저희 센터에도 이 원판인데 네. 이게 여기에 이제 다 안 들어가거든요. 20kg로 좀 시작을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체중이 지금 몇 킬로 정도 되세요? 지금 95kg 정도 나. 와, 95kg 정도시고요. 키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키는 182 정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드리프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kg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와. 와우! 아, 그것도 궁금해. 사실 어떻게 보면 스모 데드리프트가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좀 더 많이 든다라는 이제 약간 좀 인식이 있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 일단 제가 이제 시작을 이걸로 컨벤셔널로 시작을 했고 그냥 근본으로 시작을 해버렸다. 네. 그렇죠. 제가 스모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스모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하기 전에 항상 흥분을 해요. 와, 나 이거 오늘 사고 치면 어떡하지? 스모로 지금 내 컨벤을 넘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알았다. 알아,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거 300 중반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400을 그냥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흥분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일단은 어림도 없습니다. 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컴벤, 또 진성 컴벤 유저분들은 또 이제 스모가 또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또 확실히 다른 운동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다른 운동이라서 사실. 테크닉적인 게 또 이제 거의. 오늘 컨디션 좀 어떠십니까? 그래도 약간 체감이 다섯 장부터 조금 와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맨몸이랑 뭐 다를 바가 없다? 예. 다섯 장 전까지는 일산 주협동의 만타이거. 만타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똑같다 그냥. 와, 일정하다 그냥. 벨트는 필요 없으십니까? 네, 벨트는 이제 여섯 장부터 좀. 아, 여섯 장부터. 와. 얘기하시다가 그냥 편하게 진짜 준비되시면 선생님 템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섯 장 좀 체감 어떠셨습니까? 가벼운데요. 스쿼트는 지금 몇 킬로십니까? 스쿼트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해서 몇 킬로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아니, 예. 그렇죠. 그래서 몇 킬로. 그래서 풀스쿼트로 지금 260kg. 와! 벤치프레스 중요한 거 그럼 벤치프레스는 제가 터치앤고 튕겨서는 이제 210kg까지 들어갔고, 스탑앤고로는 이제 200kg. 와! 데드리프트 260kg입니다. 저 근데 운동하는 분들한테 진짜 궁금한 게, 여기 사실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샤워하실 때 바디워시로 이렇게 딱 거품 붙인 다음에 바닥 미끌미끌해지잖아요. 예. 그때 한 발 들게 해가지고 몇 초 버티는지 막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샤워하다가? 아,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이걸 안 해보는 거라 진짜. 아니, 딱 칠하고 나서 발바닥 한 다음에 맨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중둔근 강화시켜야지 하면서 이제 막, 아, 잘 안 하시는 거. 아, 진짜 안 하는구나, 너 진짜. 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한 번 해봤을 줄 알았어. 이거는 바로 가고 있어. 화이팅! 이거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벗겨져서.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이게 300kg가 되니까 이게 좀 미끄러지네요. 스트랩을 그냥 일단 여기서 네. 한번 낄게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진짜. 진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만 아프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스트랩을 한번 쓰고요. 아니요, 아니, 제발 아프지 말아줘도 돼요, 제발. 그냥 스트랩 계속 쭉 쓰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스트랩 쓰고 350kg 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선생님? 저도 스트랩을 사용하기를 하는데 좀 고충이 있거든요. 어? 어떤? 제가 스트랩을 쓰거나 이러면은 DM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나. 아, 스트랩 단속판이 또 있네요. 예, 저도 스트랩 씁니다 이러면은 뭐 실망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진짜 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거를 뭐 스토리에라도 이제 네. 사진이라도 올렸다 하면은 이제 또 이제 DM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와.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합니다.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긴 하네요, 이게. 스트랩을 꼭 안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와! 340 도전이 이거,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340을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좀 낮춰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걸로 끝내고 싶으니까. 아, 예. 그럼 340으로 준비해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일단은 덤벨이 저희가 15kg짜리가 없어서 14,14로 준비를 했고요. 총 무게는 338kg입니다. 보통 이렇게 원RM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뭐 그냥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긴장을 좀 안 하려고 최대한. 아, 저희가 원래 센터에 암모니아가 있었는데 버려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화장실 가면 지금 살짝. 방금 화장실 다녔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산 주협동의 타이거 짐의 만 타이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고요. 노 스트립입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갑니다! 우와! 올라온다! 우와! 와! 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따!
따! 아, 저는 이거 진짜 그냥 라가오만 어떤 것 때문에 이 약간 징크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이건 그냥 넓게 말하면 그냥. 아, 혹시 덤벨이 좀 흔들려서 중심이 좀 깨졌는지. 아,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죠? 네, 진짜 저는. 어, 흔들리진 않는데. 아니. 오! 아, 들렸을 때 밑에서 이제. 아, 맞아, 맞아. 아. 아, 이거. 아! 혹시 뭐 따로 특별히 뭐 드시는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식단을 하십니까? 특이 식사는 안 하고 제가 아침에 이제 챙겨 먹는 거 이제 그 아, 이건 비밀입니까? 아니 비밀이 아니라 네. 아, 아침에 전립선과 관련된 네, 영양제를 따로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혹시 뭐 따로 양 신지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네. 예,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속이거나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를 뭐 떳떳하게 나 뭐 그랬다 이러진 않는데. 그럼 혹시 지금은 따로 뭐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양제 빼고는. 아. 예. 오늘의 장인 초대석, 네, 만타이거님과 이제 338kg을 부처한테 덤벨이 흔들려서, 네, 아쉽게도, 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여기 20kg라도 껴서. 아, 아닙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인 초대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